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깨 다 작살나요. 진짜로. 어깨 다 작살납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저번 영상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에 10포인트. 덜TV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자, 안녕하세요. 얼굴 좋게 깨끗한 방송 하고 있는 터령 김영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저희 체육관이 거의 준비가 다 되어갑니다. 보시죠. 자, 저희 체육관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피커랑 뭐 화분들이, 이제 또 화분들이 많이 올 거고요. 이쪽에 이제 사무실 및 뭐 상담실 이렇게 할 거고요. 예. 자, 샤워실입니다. 샤워실 나오시면 이렇게 개인 샤워실로 이렇게 깔끔하게 폼 클렌징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아, 멋있게 또 잔디를 또 했어요. 이제 내일 조기에 이제 하프랙 들어와요. 뭐 벤치프레스나 뭐 스쿼트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웨이트 존이고요. 여기는 웨이트 존이고, 아, 여기도 이제 풀업 할 수 있는, 풀업 할 수 있죠. 야, 기가 막힌 멋있는 체육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격투기 하시거나 뭐 격투 종목, 뭐 주짓수, 레슬링, 뭐 종합격투기, 씨름, 유도, 뭐 삼보, 뭐 요런 격투기 하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 하는 그런 운동이 있죠. 그게 뭐죠? 하나, 둘, 셋. 배밀기. 그죠? 배밀기라고도 하고 가슴밀기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힌두 푸시업이라고도 하고.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깨 다 작살나요. 진짜로. 어깨 다 작살납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저번 영상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보자분들이, 제가 항상 이렇게 지도를 해드릴 때 초보자분들이 항상 팔을 이렇게 넓게 벌려요. 이렇게 넓게 벌리면 안 돼. 팔은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면 안 돼요. 정면으로 보여드릴게요.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면 안 돼요. 이거는 근력 없으신 분들이 하시면 어깨 다 망가집니다. 진짜. 팔꿈치를 내 몸 쪽으로, 우리 팔을 보면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트랩스, 내 이두근이 앞을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팔, 손목을 조금 벌려보세요. 손목을 일자로 두지 말고 손목을 조금 벌려봐. 그러면은 팔꿈치가 앞으로 잘 쉽게 될 거예요. 다시 내려갔다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게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릎 꿇고 하면 돼요. 무릎 꿇고 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잘해요? 누가 처음부터 잘해? 말도 안 돼. 누가 처음부터 잘해? 처음부터 다 잘하지 못해요.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배밀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잘 못했어요. 대신 뭐 1년 정도 좀 뺑이 치다 보니까 100개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100개 하고, 뭐 중학교 때 뭐 200개 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하면 돼. 자, 무릎 꿇고는 어떻게 하냐. 자, 무릎을 꿇었어요. 이 상태에서 뒤로 완전 와. 뒤로 완전 왔다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가슴이랑 배를 철푸덕 바닥에 대세요. 네, 바닥에 대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고 다시 뒤로 왔다가. 자, 이때는 보시면 팔꿈치가 똑같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팔꿈치 붙이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초보자분들은 이렇게만 해도 어떻게 되냐면 50개만 해도 힘들어요. 네, 50개만 해도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한 50개를 목표로,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50개를 목표로 한번 해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50개 되면 그 다음에 다리 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다리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진짜요 팔꿈치 벌리고 하면 진짜 이 어깨 진짜 다 아작나요. 진짜 아시겠죠? 이거 진짜 하지 마. 팔꿈치 벌리고 어깨 진짜 다 아작나. 지금 또 회원님들이 오시기 전이에요. 체육관 수업을 시작했는데 회원님들이 오시기 전이니까 제가 깔끔하게, 네, 가슴이 100개, 네, 200개 안 돼. 300개 안 돼. 왜냐면 제가 지금 체육관은 오픈 때문에 운동을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 살도 엄청 찌고 진짜 와. 그러니까 100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빨리감기로 이제 돌릴 거니까요. 네. 여기서 아무튼 가슴일기 벌리고 하면 안 되고 딱 붙여서 하시고 아시겠죠? 오케이. 파이팅. 이겨내라. 데드 포인트. 극복해라. 데드 포인트. 가슴일기 최고의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제 저 터령이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렇게 하지 마 진짜. 어깨 다치니까. 어깨 다치면 내가 마음이 아프고.